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0.4%대, 코스닥은 0.2%대의 약세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중국의 한국 단체 관광 비자 재발급 이슈가 시장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면세점, 카지노, 여행 일제히 상승 탄력을 받고 있고요. 또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을 위시한 화장품 섹터 탄력이 특히나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슈를 베이스로 해서 우리 이정혁 전문가의 공략주 중 하나인 올리패스도 이틀 연속 급등이 나오고 있고 이 이틀 동안 20% 가까운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내울매매 기법 공략주 복귀 시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릴 때 사두면 반드시 오른다는 내울매매 기법 오늘도 함께 공부를 해보고요. 오늘은 핫테마부터 좀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노래하는 전문가 이정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들 비 피해 아직 없으시죠? 지금 태풍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주변에서 다들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번처럼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태풍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 피해 없기를, 그리고 외출 조금 삼가하시고 이렇게 시설물 관리들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밖에서는 비가 오지만, 그렇죠? 바람이 불지만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의 매매를 이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항상 기준을 잡으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그 중요한 기준선만 잘 잡아놓으신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저렴한 금액에서 매매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우리 함께 공부하고 있는 노란톡방에서 진행했었죠. 뭐 물론 우리 조금 전에 아나운서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올리패스 멋졌어요. 네, 웰바이오텍 멋지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란톡방에서만 따로 진행을 했던 종목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맞습니다. 오가니틱 코스메틱. 지금 오늘 또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노란톡방에서 수익을 또 챙기고 계세요. 자, 여러분 이러한 어떤 화장품에 관련되어 있는 게 상승이 나올 줄 알았을까요? 아니요. 내일의 주가를 누가 예측을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다만 흔적들을 찾아갔기 때문에 수상한 종목들, 그리고 수급이 몰렸던 종목들, 눌림이 발생을 한 종목들,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 매매를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함께 오늘도 계속 공부해가면서 매매 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전마다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고 또 이 내용을 고스란히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 항상 중요한 것은 한 번 정도는 꼭 읽어보셔라. 예, 굳이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 정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하게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흘러갔구나, 오늘 시장, 우리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중국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수출 규제, 이러한 것들도 부담과 함께 영향을 준 흐름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약업체들의 강세들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 섹터들도 관심을 갖고 한번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특별한 호재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권에서 우리 증시만 굉장히 이렇게 좀 집중을 좀 받았던 모습들이고요.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과매도권의 종목들과 유동성, 즉 초전도체에서 나온 유동성과 2차 전지에서 나온 유동성들이 퍼지기 시작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종목들을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오늘 저녁에, 그렇죠? CPI 발표와 그리고 태풍도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만기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려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관심 있는 섹터들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체크 포인트예요. 자, 비만 치료제. 우리 지난번에
히든 종목으로 같이 공략을 했던 종목들이 있죠. 그러면서 제가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 그러면 저도 먹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해서 이 비만 치료제에 관련되어 있는 위고비, 심장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급등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가가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따라 들어가요. 예,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종목들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매매하지 않습니다. 예, 눌려요. 언젠간 반드시 눌리게 되어 있어요. 그 눌리는 자리를 잡아야지 마음 편안하게 매매를 이어가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자, 심혈관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 뭐라고 했느냐? 전 세계 시장 규모가 무려 101조 6,400억까지 올라갈 것이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겠어요? 안 가져야 되겠어요? 가져야 되겠죠. 이로 인해서 다른 종목들에도 어떻게 된다? 그렇죠. 지금 투자자들이 야야 뭐가 있어? 돋보기를 보고서 막 찾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종목으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좀 종목을 좀 보다 보니까요. 둘 다 대원, 대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재미있죠? 자, 대원 제약과 대웅 제약을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오는 것들은 우리 노란톡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으로 매매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함께 매수타점 잡아가지고 진행을 하니까요. 한번 차트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원 제약입니다. 대원 제약인데요. 자,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잠시 후에 공부를 하겠지만 항상 이 차트와 종목을 보기 전에 제가 뭘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뭘 외우시라고 말씀드려요? 맞아요. 이, 거, 추, 매. 요거 외우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집 기간. 요거 네 가지를 반드시 외워 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씩 다 체크를 한번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고점 확인했어요. 거래량 확인했어요. 추세 라인 한번 쫙 그어 보세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여기에서 추세를 뚫어 주는 강력한 힘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 아래에 주가가 있으면 매매해요? 안 해요? 안 한다 그랬죠? 그죠? 우리 초심자분들께서는 더더욱이 추세 밑에서는 하지 마세요. 추세 위로 올라왔을 때, 이때서부터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은요, 승률이요, 무조건 올라가세요. 아시겠죠? 이 밑에서 하는 것은 중급자 이상에서. 아시겠죠? 그리고 이 꼭대기에서 하는 것은 고급자 이상에서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내려왔어요. 자, 올라가는 추세, 즉 변곡점이 발생을 했고 추세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우상향 추세를 지지를 받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래량이 실렸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뭐예요? 여기에서 해먹고 엑싯을 했던가, 즉 여기에서 물량을 다 던져놓고 아예 알아버리겠다, 나 수익 냈으니까 도망갈래 했던가, 아니면 뭐가 되겠어요? 매집이 되겠죠. 이 거래량을 반드시 이 유통주식수로 체크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제약바이오주들이 어땠어요? 굉장히 힘을 못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그래, 너희들 정확하게 잔망경이 올라오면 그때 내가 너 관심 가져줄게. 우리 이제 관심을 가질 때가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대기 매수자리로 얼마든지 진입할 수 있는 종목, 바로 대원 제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함께 공부하고 있는 노란 톡방에서 대원 제약 타점 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에요. 두 번째 종목, 바로 대웅제약이 되겠습니다. 대웅제약도 마찬가지인데요. 얘는 정말 재미있는 게 한 가지가 있죠. 요 장대 음봉이 하나가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이후에를 보자고요. 그 이후에 너희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거래들이 이루어졌는데 7월 7일 날에 저점을 찍고, 자,
편안하게 알아서 HTS가 얘기를 해줘요. 여기가 저점입니다, 투자자님. 이 라인을 기준으로 잡으셔도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저점이 깨지는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저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 둘, 세 개째. 저점 관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눌림목이 발생을 하고 121선과 241선을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 그동안에 우리가 모아왔던 것, 즉 이, 거, 추, 매, 요 네 가지를 갖다가 대입을 딱 했더니만 엄마, 요것도 한번 우리가 노려볼 만한 종목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릴 거예요. 노란 톡방이요. 그쪽으로 오셔서 공부하시면 돼요. 여러분, 주식이 학습이 병행이 되지 않으면 수익을 오랫동안 내실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릴 때 꼭 많이 좀 들어오셨으면 합니다. 자, 가장 많은 실수들을 하시는 거. 지금 보시면 오늘 오전에 노란 톡방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오가니틱이요. 자기 본전에서 던지셨대요. 내가 꼭 던지면 날아가더라. 이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거 추매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기준을 잡아놓고 있다라고 하면 조금 눌리더라도요, 기다릴 수가 있어요. 너희들 계속 할인 행사 하는구나. 알았어, 나 기다려줄게.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줬으니 너 열심히 해갖고 나한테 이자 줘야 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맨날 내가 빌려준 돈 내놔 하면은 되겠습니까, 그거? 그죠? 그러니까 느긋한 마음으로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이평선, 자, 거래량 그리고 추세선이에요. 이평선과 거래량, 추세선과 매집 기준에 대해서 반드시 기준을 잡으셔야지 여러분들이 멋진 매매를 이어가실 수가 있다. 이 기준이요? 네,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너무 소홀히 대하셨기 때문에 승률이 별로 안 좋으셨던 겁니다. 아시겠죠? 함께 공부하면서 매매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오프닝에서 위의 칸과 아래 칸 이렇게 노래까지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올매매가 뭐냐, 네올매매 굉장히 직관적인 매매 패턴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차트가요, 지저분하지가 않아요.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께 영상 따로 올려드렸죠. 차트 지저분한가요? 하나도 지저분하지가 않아요. 다른 거 뭐 갖다가 넣을 필요가 없더라. 굉장히 직관적으로 차트가 보인다라고 해서 선을 세 번만 그어보면 오케이, 내가 공략을 할 종목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술적 분석은 끝난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우위에 서서 매매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과 눌려서 반등이 나오는 요 자리를 잡는 분들과 어떤 분들이 더 심리적으로 우위에 서실 수 있겠어요? 밑에서 잡으신 분들이 마음 편안하게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네올매매이다. 아시겠죠? 오늘도 한번 원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 춤에, 그죠? 그리고 네올매매 하나씩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 정말 차근차근차근히 매매하면서 공부하실 분들은 노란톡방 지금서부터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입장하시고요. 정말 우리 기초적인 것들, 그리고 어르신분들의 시야에 맞게끔 제가 편안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셔서 공부하시면 분명하게 지금보다 좋은 성과를 걷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서 휴대폰 준비하시고요. 입장 지금서부터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빠르게 들어오시고 오늘 오후에 저와 함께 멋진 종목들 한번 매매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의 핫테마 살펴봤습니다. 어제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비만 치료제였고요. 글로벌 제약사 가운데 경쟁이 좀 지속되고 임상 결과도 속속 나오고 있으니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정혁 매니저 말대로 주식은 싸게 사는 게 중요하겠죠. 단기간에 급하게 오른 이런 종목들은 특히나 더 매수 타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에서 함께 매매 타점 잡아보시고요. 전문가와 함께 좀 조언도 들어보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QR코드 그리고 문자 메시지 두 가지 방법으로 방송 중에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화면 아래쪽에 네모나게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부분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시키시면요. 성공적으로 스캔이 되면 링크가 나타날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바로 입장하시면 되고요. 무료로 그리고 100% 익명으로 진행이 되니까 여러 투자자들과 함께 소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침마다 방금 살펴보신 차트 매니저의 시황 브리핑도 만나보시기를 바랄게요. 들어오실 때 메시지 창에 참여 코드 7788 꼭 기억하셨다가 적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입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메시지로 링크를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샵 3772번입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누르고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정혁이라고 차트 매니저의 이름 포함되도록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발송해 드립니다. 마찬가지의 단톡방으로 입장이 되고요. 이때도 참여 코드 7788 필요하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저희 단톡방 두 가지 채널로 운영이 되고 있죠. 앞서 단톡방에 우리 월화 출연자인 김도준 전문가도 톡을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 방송 정말 재밌으니까 필히 시청해라 이렇게 올리셨는데 자, 매니저님, 김도준 전문가님 오늘 TV 보고 계실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사부님. 네. 항상 우리 같이 함께, 정말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하고요. 아침 일찍서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종목 발굴하고 매매 기법 알려드리는 자료 만드시고 정말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노란 톡방이에요. 정말 많은 전문가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정말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을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퇴근하시고 나서 벽타기 한번 쫙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깨알 같은 정보와 그리고 그런 학습 내용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니까 오셔서 공부하시고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은 사이버 머니가 아니에요. 피 같은 돈입니다. 지키시려면요, 공부하셔야 돼요.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본인에 대한 투자 성향에 대해서 체크를 반드시 하셔라. 3% 떨어졌다라고 해갖고 아이고야 무슨 전쟁 난 것 마냥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톡을 딱 봤더니 갑자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다. 삼성전자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던져야 되나요? 손절해야 되나요? 아, 뭔 일이 있나? 깜짝 놀래갖고 차트를 딱 봐요. 3% 빠졌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조바심 내시면요. 1희1비 하시면 투자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느긋한 마음으로 빠져요? 오케이. 올라가요? 올라가는 거 보고 막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자신만의 투자 성향을 반드시 진단을 하셔라. 아시겠죠? 병원에 가도 매일같이 엑스레이 찍고 피 뽑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성향을 반드시 파악을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시는 거예요. 내가 단기적인 이 투자 성향인지 장기적인 투자 성향인지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매매할 때 어떻게 합니까? 5%, 7%, 10%의 자동매도 걸어놓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보합을 기준으로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드리죠. 요거는 뭐예요? 초급자 수준이에요. 초급자. 중급자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지지선과 저항선들을 딱 그어놓고 매도. 플러스 마이너스 3호가. 그죠? 이거 지금 다 공부하고 있어요. 고급자로 가면 그때서부터는 평단 관리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계속, 계속 늦는 거죠. 그러면서 길게 가져가는 종목들은 크게 수익을 내고. 그 대표적인 종목이 뭐였어요? 코리아 SE, 하이드로 리튬 1200% 수익 냈습니다. 맞죠? 그 영상 그대로 남아있고, 2500원에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잡았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본인의 단기적 성향인지, 장기적 성향인지 진단을 먼저 하셔라. 오늘 한 종목 들어가서 수익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평생 하실 거잖아요. 그죠? 평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학습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요, 여러분, 공부하면서 시장에다가 다 갖다 냈어요. 여러분들 것까지 제가 다 냈습니다. 네. 손절도 해보고 망절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상장 폐지도 먹어보고 별의별 거 다 해봤습니다. 오셔서 공부하세요. 그 가진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력은 분명히 좋아지실 거고요. 제가 원래 꿈이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 꿈이요.
나중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되잖아요. 할아버지가. 그러면 손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손주가 와가지고 저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막 그래요.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 할아버지 단타 좀 치고 올게. 단타 쳐가지고 선물 사주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렇게 노후 생활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셔서 공부 먼저 하시기 바래요. 수익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제가 노란톡방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자 초심자분들은 한 주씩만 하세요라고 말씀드리죠. 또는 관심 종목에다가만 넣어놓으세요라고 말씀드려요. 처음서부터 큰 비중 가지고 하실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서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거 춤에 대해서 공부를 막 해요. 다 배워놨어. 그러면 이제 실전 매매를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자 하나는 걸립니다. 하나는 걸려요. 그래서 지뢰를 설치하세요라고 말씀드려요. 자 여러분 A종목 째려보세요. 그러면 벌써 이제는 좀 오래되신 분들은요. 4월서부터 들어와 계셨던 분들은 지뢰 설치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예요? 지뢰 설치라고 하는 것은 분할 매수를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아마 막 호가창이 막 움직이고 올락내락 하면은 그냥 가서 여기에서 매수를 아마 그전에는 하셨을 거예요. 아니요. 밑에다가 딱딱딱딱딱딱 걸어놓으세요. 체결 안 될 것 같죠? 체결됩니다. 주가가 오다가요, 올라가다가 체결되고 나서 올라가면요. 나는 이미 플러스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노란톡방에서 보여드렸죠. 자, 여러분 A라고 하는 종목 지뢰 설치하는 거 보세요. 여기에다가 매수, 여기다 매수, 매수, 매수. 다 매수 걸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체결됐죠? 밑에는 아직 체결이 안 되어 있는 거고 체결이 되자마자 나눠가지고 매도를 미리 걸어놨던 거예요. 단타 들어갔을 때. 그러면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 이 호가창을 보면서 매매를 하시려고 하니까 계속 타이밍을 놓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스탑로스 기능, 그죠? 자동 감시 주문 어떻게 설정하는지도 가지고 왔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 놈은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추매에서 이 이평선 거 거래량 추 추세선 매 매집 기간이었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다른 것들은 그냥 다 보여요. 보이는데 요 거래량이라는 놈이 우리를 막 헷갈리게 해요. 그래서 요 놈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뭐냐 그러면 거래량에는요 총 주식수가 있고요. 실제로 여기에서 대주주 물량을 제외하고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유통 주식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요거를 모르고 있다? 그러면은 당하는 거예요. 뭐예요? 자, 키움증권에다가 0101을 딱 치면 여기에 주식수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마우스로 한번 딱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유통수로 싹 바뀝니다. 그러면 지금 총 주식수하고 유통수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우리는 뭐를 기준으로 잡는다? 이 유통 주식수를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 거기에서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자. 오가니틱 코스메틱 그렇게 해서 수익 낸 거예요. 올리패스 그렇게 해서 수익 낸 거예요. 웰바이오텍 그렇게 해서 수익 낸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 유통수를 반드시 체크를 하시기 바래요. 자, 그런데 보시면 의미 있는 거래량을 아니 매니저 네 아니 내가 말이야 당신 나오는 거 내가 매일 보는데 말이야 네네 아니 당신 차트에는 요게 요렇게 유통수가 들어가 있어 나는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어르신 잘 들으세요 자 뭐냐 그러면 차트 빈 공간에다가 마우스 우클릭을 딱 하시면은요 요러한 창이 하나가 딱 떠요 그러면 여기서 타이틀바 편집이라고 하는 창이 있습니다. 이걸 딱 클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차트 타이틀바 표시 항목 편집이라고 하는 창이 새로 하나 뜰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요 유통 주식수를 찾으세요. 요 유통 주식수. 요 유통 주식수를 클릭을 하고 요 화살표를 누르셔야 돼요. 요 화살표를 누르시면은 이 유통 주식수가 여기로 싹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나서 밑에 있는 적용과 확인 버튼을 한 번씩 딱 누르면 내 차트에 요게 유통이 유통 주식수가 딱 들어가요. 그러면 공화나 공화나 창을 내가 유통 주식수를 보기 위해서 열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차트 하나에 다 나와 있다. 아, 그러면 이제 거래량 체크하고 할 때 요 유통 주식수를 보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들은 레벨이 업된 거예요. 친구가
야, 요거 있잖아. 지금 만 원인데 요거 3만 원까지 간대. 야, 요거 무조건 사라. 야, 대출 받아서 사놔. 그러면 딱 한번 물어보세요. 팔짱 딱 끼고서. 야, 그거 유통 주식 수가 얼만데? 그럼 친구분이 깜짝 놀랄걸요? 야, 너 그런 거 어떻게 알았어? 분명히 있다니까요, 여러분. 벌써 레벨이 여러분들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아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자, 어제요. 어제 우리가 뭐예요?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던 코앤텍이었어요. 자, 얼마나 멋집니까? 대기 매수가 이렇게 멋진 거예요. 뭐냐 그러면 방송할 당시에는 분명히 빠져 있었어요. 근데 5일선이죠. 5일선. 우리 5일선 대기 매수 공부했죠. 5일선 대기 매수, 5일선에다 대기 싹 걸어놓고 은봉으로 이렇게 있을 때, 자, 5일선에다 대기 매수를 딱 걸어놨다. 방송 보시고 체결되고 나서 올라가 버리면 저가가 얼마입니까? 저가가 -1.8이에요. 고가가 얼마예요? 1.7이에요. 종가 1.4로 잡아도 벌써 몇 프로예요? 3%가 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기 매수, 대기 매수 지뢰 설치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하루에 1에서 3% 정도는요. 단타가 매일매일 가능해요. 그리고 이 종목은 언제 봐요? 오늘 장중에 보나요? 아니요. 오늘 장 딱 끝나고 내일 들어갈 종목들 미리 뽑아놓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날 5일선에다가 다다다다닥 걸어놓고 체결됐다라고 하면은 바로 1에서 3%에다가 매도 설정하신다? 그 매일매일 여러분들 단타 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오시면 다 알려드려요. 자, 오케이. 자동매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항상. 자, 여러분 매수하셨습니까? 네, 매매 진행하신 분들은 무조건 매도 설정하시라고 말씀드려요. 무조건. 네. 5%, 7%, 10%에다가 자동매도 설정해 놓으셔라. 그리고 나서 나머지 물량은 어떻게 한다? 보합을 기준으로 대응을 하시면은요.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매일같이 이 창을 보면서 매도를 하시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키움증권 기준으로 0624창이에요. 0624창을 여시면 자동감시 주문이라고 하는 창이 열리는데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가시던 운전을 하시던 회의를 하시던 뭘 하시던 여기에서 스탑로스 기능을 딱 눌러가지고요. 좌측에 나와 있는 잔고에서 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들 가운데 하나를 딱 클릭을 하고 나서 얘를 이익 실현 버튼을 딱 눌러 놓으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5%면 5%, 7%면 7% 또는 금액으로도 지정가로도 가능해요. 뭐 얼마 딱 해놓으면요. 보통 시장가 다 가능합니다. 내가 몇 주를 매도할지까지도 다 설정이 가능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로그아웃 하셨어요. 해외여행 가 있으세요. 주가가 딱 도달을 하잖아요. 자동으로 매도가 됩니다. 며칠 동안? 90일 동안. 그러니까 해외여행 장기적으로 가셔도 된다니까요. 근데 매일같이 이거 보면서 매도하려고 하니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여러분 고수들은요. 다 이거 쓰고 있습니다. 손절도 가능하고요. 예.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깨끗한 화면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잘 들으세요. 상한가가 들어갔어요. 쭉 가가지고 얘가 쭉 가서 자 보세요. 쭉 올라가갖고 상한가를 딱 도달을 했어요. 근데 난 그때까지 매도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런데 상한가를 도달하고 나서 내가 주문을 넣을 수가 있어요. -2%, -5%, -7%. 상한가 찍고 나서 2% 빠졌을 때 매도. 상한가 찍고 나서 3% 빠졌을 때 매도. 내가 원하는 대로 주문 넣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우 나 7%에 매도했는데 이 상한가 가면 어떡해. 어우 나 그럼 아깝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주문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오세요. 오시면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 영상 따로 찍어서 올려드렸죠. 대응 전략 어떻게 하는지. 우리 지금 이 방송에서는요.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래요. 자, 환율의 중요성. 제가 정말 입이 달아라 말씀드리고 있어요. 환율이 왜 중요하냐. 자, 지금의 환율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추세가 중요한 거다. 왜? 외인들이 매도를 하고 공매도에 등장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반대 매매가 나가면서 집단 지성에 의해서 옆집 아저씨, 뒷집 삼촌 다 매도 때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흘러내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환율을 반드시 체크를 해가면서 여러분들 매매를 진행을 하시길 바라고, 노란 톡방에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환율 체크해드리죠. 그죠? 그러니까 오셔서 공부하시면, 그리고 같이 매매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또 1등 당첨되고 싶으세요? 그런데 당첨은 되고 싶은데 안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당첨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으로 내가 수익을 내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고 싶으세요? 수익 내고 싶으세요? 공부하셔야죠. 근데 공부도 안 하면서 수익 내고 싶다라는 게 그 욕심이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10명 중에요. 잘 들으세요. 10명 중에 수익 내시는 분들이요. 왜 2명밖에 안 되는지 아세요? 이르기 법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2명은 아예 포기하신 분들이에요. 그냥 계좌 덮어놓고 언젠간 오르겠지. 나 다시는 주식 안 해. 라고 하시는 분들. 나머지 6분들은 그냥 이봐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시면서 그냥 주는 거 사셔갖고 그냥 어떨 때는 수익 손실은 이만큼 이렇게 되시는 분들. 나머지 2분이 공부하신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이거 다 가져가는 겁니다. 전리품을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니까요. 아시겠죠? 오셔서 함께 공부하실 분들 지금서부터 여러분들 노란톡방 오셔서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노란톡방에 어제 제가 따로 영상 올려드린 거 확인하셨죠? 도움 된다니까요. 노란톡방 입장 방법 지금서부터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휴대폰 준비하시고 만나러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이 궁금하신 분들 QR코드 또는 문자메시지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QR코드는 지금 화면 아래쪽 오른쪽에 나가고 있는 네모난 부분이 QR코드고요.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다면 그 스마트폰을 카메라 앱을 실행하셔가지고요. 이 카메라 화면에 이 네모난 박스가 들어가게끔 인식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카메라가 이 부분을 자동으로 인식을 하면 링크를 띄워줄 거고요. 그 링크 손가락으로 클릭하셔서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다는 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필요하거든요. 들어오실 때 메시지 창에 참여 코드 7788 꼭 적고 입장해 주세요. 자, 그리고 문자 메시지가 더 편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메시지로 링크 받아보시면 됩니다. 샵 3772번, 샵 3772번으로 이정혁이라고 우리 차트 매니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링크를 발송을 해드립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바로 링크가 전송이 될 테니까요. 그 링크 마찬가지로 클릭하시고 같은 단톡방으로 연결이 되니까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한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 코드는 역시나 7788로 설정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쉽도록 저희가 쉽게 또 설정을 해놨습니다. 7788 꼭 기억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이 첫 번째 강의 시간에서는 우리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의 중요성 말씀을 해주셨고, 유통 주식수 설정하는 방법이나 환율도 꼭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이슈를 배워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강의에서는 이 내울 매매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들어볼 텐데요. 이정혁 매니저님, 다시 한번 강의 진행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서부터 여러분들 집중하시기를 바래요. 내올매매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는 거 있죠. 뭐예요? 자, 여러분들이 박태환 수영 선수한테 2시간짜리 개인 교습 받으셨어요. 바로 버터플라이 접영하실 수 있나요? 아니죠. 박세리한테 2시간 동안 골프 개인 강습 받으셨어요. 바로 드라이버 잡고서 쫙쫙 날리실 수 있어요? 아니죠. 뭐예요? 음파서부터 하셔야 되고 똑딱이서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예요? 바로 이거추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이 안 잡혀 있으시면요. 아무리 멋진 기술을 알려드리고 아무리 멋진 매매 패턴을 알려드려도요. 여러분 안 돼요. 승률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요.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씩이라도 제대로 공부하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밥을 사달라고 합니까? 술을 사달라고 합니까? 그죠? 오셔서 공부하셔서 아침 저녁으로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라도 저 어디 뭐 부산이나 어디 뭐 대구나 이렇게 가면은 밥은 뭐 한 끼 사주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공부하셔야 돼요. 자, 이거 추매를 먼저 딱 공부를 해놓으시면은 뭐가 된다? 그렇죠. 분할 매수를 이제 할 줄 알게 되고 분할 매도를 할 줄 알게 되고 나머지는 보합해서 정리하는 방법을 공부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서부터 이 내올매매. 자, 이 내올매매는요, 여러분. 아니, 자기가 매매하는데 자기가 매매하는 거에다가 이름 자기가 정합니까? 안 정하죠. 자기가 뭐하러 정합니까? 이름 안 정하잖아요.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정해주신 거예요. 왜? 내려올 때 매수하니까 올라가더라. 그래갖고 내올매매가 된 겁니다. 예. 자, 하단에 침수 구간이 있어요. 제가 오프닝 때 노래 불러드렸죠.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자,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정의 구간이 들어가면 매수의 타이밍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상단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화살표가 하나가 딱 생겨요. 신호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빨리 매도하지 마세요. 빨리 매도하지 마세요. 조금 더 갈 거예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5%, 7%, 10%에 매도하고 빠져요. 보합에서 정리. 그러면 나는 그 종목 수익 낸 거예요. 쉽게 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실질적인 자, 요거는 여러분 노란 톡방에 오시면 제가 요즘에는 얼굴을 조금 잘 이렇게 카메라 좀 안 맞아가지고 얼굴은 빼고 녹화해드리는데 따로 올려드리죠. 어제도 올려드렸어요. 어제 히든 종목에 대해서 오늘도 올려드릴 테니까 노란 톡방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자, 유니쌤이었어요. 우리 수익 낸 종목이죠. 네, 내올매매 기법으로 잡았던 유니쌤 수익 냈습니다. 뭐예요? 자, 얘가요. 요 자리 보세요. 요 자리.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올딩. 자, 수익이 난다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또 자리가 나올 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보시면 아래 칸에만 물이 찼죠. 매수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아래 칸, 갈 것 같아요, 매니저님. 요거 왠지 지지받고 원바닥, 초바닥, 쓰리바닥 만들고 있는데 더 갈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매매 안 해요. 안 해요. 왜? 나의 기준이니까. 내 기준대로 종목과 타협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유니쌤 그렇게 해서 수익 낸 거고. 자, 두 번째. 아, 올리패스 오늘도 또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죠? 자, 우리 이거 꽤 큰 수익 중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왜 했느냐? 아, 우리 오늘 아까 관심 종목으로 봤던 대웅제약하고도 비슷한 흐름이죠. 자, 보세요. 얘네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거 춤에 공부한 거 딱 갔다가 딱 대입을 딱 했더니 뭐야? 위에 칸과 아래 칸,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니까 홀딩한 거죠. 그래서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 거예요. 어제 차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더 갔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준이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좀 잡아놓으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혼자서 물 찬 자리에서는 매수하는 거다 아니다? 아니다. 혼자 물 찬 자리에서 매수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다음 종목 하나만 더 볼까요? 자, KSP. 요 종목도 우리가 수익을 낸 종목이죠. 그죠? 네. 히든 종목으로 나갔던 종목들 가운데서 수익, 이제, 내올매매를 적용을 했던 종목들이에요. 자, 보시면, 이거 추매. 이, 거, 추, 매. 아니, 매니저, 네. 아유, 내가 말이야. 주식을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이 평선 모를 것 같아? 내가 거래량 모를 것 같아? 아유, 그냥 알려줘봐. 내가 한번 해볼게. 아니요. 여기에서 맞아 떨어지는 내용이 여기에 부합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올매매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래량 우리 공부한 대로 체크해 보시고요. 그죠? 추세 체크해 보고. 얘는 저점을 계속적으로 올려가고 있었죠. 이러한 종목들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죠. 우상향 추세에서의 내올매매 자리는 무조건 뭐다? 차 바꿀 수 있는 기회다. 그죠? 자, 해서 어떻게 됐어요? 눌린 거예요. 자, 보시면 물찬 자리가 없었어요. 계속 안 나와요. 그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요. 여기에서 나왔어요. 물찬 자리가 하나. 근데 아래에만 찼죠. 매수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갈 것 같아도 안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자,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나오잖아요. 그죠? 화살표가 보이면 홀딩하세요. 네, 이거 지금 계속 가고 있죠. 계속 수익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물 한 번 더 찬다? 타이밍 한 번 더 나오겠죠. 놓치시지 마셔라. 눈치 빠르신 분들은 지금 요거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고 계실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수익을 냈던 종목이고요. 한 종목만 더 볼게요. 인선 ENT도 마찬가지다. 인선 ENT. 아, 제가 요 종목 말씀드릴 때 인선이라고 그 예전에 그 만났던 친구가 이름이 인선이었는데, 예. 여러분 제가 그 동영상 따로 올려서 올려드릴 때 이렇게 농담도 해서 올려드리잖아요. 자, 그럼 뭐예요? 자, 한번 볼게요.
거래량 체크하고요. 추세 라인 체크하고.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저점을 관리하던 애가 훅 눌러버렸어요. 근데 나온 거래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봤더니만은 그냥 위에 칸과 아래 칸에 그냥 물이 꽉 차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물이 꽉 차버렸어요. 잠수 오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숨쉬러 올라와야 돼요. 예. 산소통 떨어지게 되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매수 타점이 나왔던 거고 화살표가 뜨니까 계속 상승하고 있는 종목. 인선 이엔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는 거.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매수는 누구나 잘해요. 매수는. 그런데 초급자의 경우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5%, 7%, 10%의 절반가량은 분할로 매도 설정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하고 나서 나머지 절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덕성, 선암 이런 애들, 그죠? 신성델타 이런 애들 수익 낸 금액 가지고 다른 거 들어가니까 그거 빠지든지 안 빠지든지 마음 편하죠? 맞죠?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냥 수익 난 거 갖다가 덮어치기해갖고 복리의 마법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여기로 덮고 여기로 덮고 아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네, 아시겠죠? 비중 딱 맞춰갖고 하시면 겁날 게 없다. 그게 바로 내 올 매매이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참여하시는 분들의 계좌 색깔은 분명하게 바뀝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나갈 테니까 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래요. 히든 종목 설명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오픈방, 우리 노란 톡방 입장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휴대폰 준비하시고 그리고 한번 들어오셨으면 뭐라도 하나 배워서 나가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지금서부터 노란 톡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입장 안내 나갑니다. QR코드와 문자 메시지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 쉬운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먼저 QR코드부터 알려드립니다. 아래쪽에 지금 띄워드리고 있고요. 또 조그맣게는 상단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링크 클릭하시면 곧바로 연결이 되는데 메시지 창에 참여 코드를 입력해야 입장할 수 있다라고 나타날 겁니다. 그 창에는 7788 이제는 모두 알고 계시죠? 7788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자 메시지로 입장하시는 방법은 샵 3772번 저희 이데일리 TV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는 건데요. 보내실 때 이정혁, 차트매니저 성함 세 글자만 간략하게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자동으로 링크 발송해드리고요.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실 때 마찬가지 참여 코드 필요합니다. 7788은 잊지 말고 기억해주세요.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 3772번입니다. 자, 매니저님 말씀대로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팔면은 오르고 사면은 내려가던 그런 기존의 투자 방식에서 좀 졸업하고 새로 나의 기준을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순서가 남아있죠. 바로 히든 종목 공개인데요. 오늘 또 어떤 종목들 들고 오셨을까요? 기대를 해보면서 매니저님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이정혁 매니저님 나와주세요. 현장에 나와있는 이정혁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 자, 지금서부터 집중하세요. 오늘 히든 종목 가지고 왔어요. 항상 예상을 벗어나는. 그죠? 네, 오케이. 자, 여러분.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곳 또는 상승이 이미 시작한 종목은 따라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밑에서 입 벌리고 기다리시면 돼요. 오케이. 자, 해서 오늘 여러분 첫 번째로 가지고 온 종목. 세방전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여러분. 우리 뭐 남성분들은 특히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왜? 요 로켓 배터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아, 세방전지입니다. 자, 지금 현재 폭스바겐으로서부터 A등급을 받았던 세방전지예요. 근데 왜 가지고 왔느냐? 우리는 뭐예요?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를 하는데 여러분들 요즘에 왜 자동차 보시면 스탑앤고라고 해가지고 브레이크 싹 밟아놓으면 시동이 딱 꺼졌다가 브레이크를 딱 떼면 시동이 드랑 걸리면서 출발을 하죠. 거기에 들어가는 AGM 배터리까지도 이 세방전지에서 굉장히 많은 해외 자동차 시장의 순정 배터리로 지급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세방전지입니다. 자, 그런데 알겠어. 근데 뭐가 중요한데?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인데? 네,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자, 보시면은요. 추세 제가 미리 다 그어왔습니다. 아시겠죠? 단기 추세, 장기 추세,
밑에서의 우상향 추세까지도 다 제가 그어서 왔어요. 그랬더니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추세선 위에서는 매매를 한다 안 한다. 추세선 즉 이 아래에서는 매매를 한다 안 한다. 여기는 여러분 중급자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리죠. 초심자분들은요. 요 추세를 올라왔을 때서부터 관심 가져도 늦지 않아요. 아시겠죠? 100% 수익을 내나 110% 수익 내나 별반 차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해서 항상 추세를 올라와 있을 때 기억을 하고 계세요. 자, 그랬더니만 두 가지의 추세 라인 한 군데는 올라섰고 위에 거는 이제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돼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크게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요. 지금 현재 보시면 이 아래에서 자, 이렇게 주가가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저가 관리를 누군가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흔적이 되거든요. 왠지 아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초전도태가 막 날아가고 있어요. 금양이 막 날아가고 있어요. 포스코 DX, 포스코 홀딩스 다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던 분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에이, 모르겠다. 지금 마이너스 몇 프로야? 아, 5%? 에이, 손절하고 나 그거 들어갈래. 훅 시장가로 던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꼬리가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 물량을 밑에다가 받쳐놓고 있어야지 꼬리가 안 달리겠죠. 즉, 무슨 얘기예요? 관리하고 있다. 왜? 왜? 야, 니네들 왜? 야, 이렇게까지들 너희들 힘들다라고 하면은 이게 눌려야 돼요. 눌려야 되는데 왜 이 자리를 이렇게 잡아가고 있느냐. 거기에다가 보시면요,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정말 중요한 라인이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라인인데 요렇게 이탈을 시킵니다. 한번. 왜? 물량 테스트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어이, 김 팀장. 네. 그 나올 수 있는 물량 얼마나인지 한번 올려 봐. 그러면 윗꼬리를 주는 경우가 있고요. 밑에 꼬리를 통해 가지고 손절 물량을 받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디데이가 지금 오지 않고 있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쭉 이것 봐라 해서 어떻게 했어요? 월봉을 딱 봤더니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월봉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서부터 이만치 상승을 했어요. 그죠? 절반의 법칙 공부한 데에서 반등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나머지 절반에 지금 현재 그 절반을 잡아먹고 있다. 그래서 확대를 딱 해봤더니 어때요? 아니 너희들 왜 이 자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중요하게 보고 있을까요? 이거요 여러분 명확하게 자리까지 잡혀있기 때문에 대응 전략만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세방전지였습니다. 체크포인트. 자, 세방전지 고점 이후에 충분한 조정이 일어났고요. 외인들이 지금 환율 높아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왜 들어올까요? 환율 높은데. 다 이유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뭐예요? 내올 매매짜리까지 포착이 되었다. 세방 전지입니다. 오늘 따로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어가지고 같이 한번 매수 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히든 종목. 아, 제가 어저께 요거 보면서 기분이 좀 좋았어요. 너무 광고를 이쁘게 만들었더라고요. 자, 바로 비비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 상황에서 왜 자꾸 얘네들은 수급이 들어올까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싹 살펴봤더니 얼라려? 누구하고 똑같아요? 오가닉하고 비슷해요. 야, 요거 수상한데 오케이, 오늘 우리 오가닉 코스메틱 수익 냈으니까 야, 요것도 한번 우리 한번 노려보자 라고 해서 가지고 온 종목이 바로 비비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추세 라인을 돌파를 첫 번째 라인에서 돌파를 했는데 위에서 저항을 맞고 있는 모습이에요. 분명하게 힘을 모아서 한번 뚫어줄 수 있는 패턴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비비안이다 해서 확대를 딱 했더니요. 어때요? 어때요? 이 지금 현재 내올매매짜리도 나오고 있고 이거 어때요? 저점을 관리를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이러한 종목은 고점에 있는 거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점에서 우리가 사는 거기 때문에 매매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안전하게 매매할 수가 있다. 자, 월봉상에서도요. 거래량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기준을 자꾸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비안입니다. 비비안. 자, 매수 포인트. 첫 번째, 외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환율 높은데 왜 들어올까요? 그죠? 최근에 역대급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고 월봉에서 움직임과 그리고 지지 라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다. 종목 비비안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준비한 종목 두 가지 말씀드렸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히든 종목 세방 전지 그리고 비비안 살펴봤고요. 두 종목 다 매수 포인트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에서 언제나처럼 공개가 되니까 참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던 이정혁 차트 매니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의 계좌를 무럭무럭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